016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 은,는 동사는 DB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서 1982년에 국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 11월 동부증권에서 DB금융투자로 상호 변경하였음. 당분기 말 현재 국내에 22개 지점, 본점 포함, 이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등이 있음. 동사가 소속된 DB금융네트워크는 증권, 금융투자 슬래시 자산운용, 보험, 손해 슬래시 생명, 은행, 저축은행 슬래시 캐피탈의 금융서비스 세 대축으로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2년 12월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기준 국내에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금융투자업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점차 낮아지는 거래 수수료,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대시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키움장대 트리플 플러스 사모증권 투자신탁, 키움 사모증권 투자신탁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WM 및 기업금융 부문, S&T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에 따라 금융상품 슬래시 파생상품 평가 처분 이익 등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확대 대시 판매 관리비 및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도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에 따른 금리 인상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도 상승세로 전환될 듯.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은 18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28위입니다. DB금융투자의 상장 주식수는 4244만 6389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퍼은 5.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1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9배, 228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4번지억 원, 1366억 원, 16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4번지억 원, 1069억 원, 1268억 원입니다. DB금융투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14번지 09% 쌓인이고 유보율은 397.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종가는 4,27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종가는 4,27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DB금융투자은는 거래량 33,9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241주, 다울투자증권에서 5,318주, NH투자증권에서 5,26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415주, 키움증권에서 2,7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69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393주,
다올 투자증권에서 3,000주, NH 투자증권에서 2,500여주, 신한 투자증권에서 2,4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49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2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V금융투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